오늘의 신고 신적과는 LM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스마트 모바일 기기 성장의 수혜가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올해 영업 실적이 사상 최대치에 근접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약세지만 지난 5일 동안의 급등세를 이어가 신고가를 나타냈습니다. 잠시 후 알아봅니다. 네, 김종희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LMS 오늘 종목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뭐 거시적인 경제 이슈들이 좀 더 대두가 되기 때문에 종목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LMS의 주가 상승의 배경, 지금 뚜렷하게 살펴볼 만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나요? 네, 분명히 있죠. LMS가 프리즘 시트라고 하는 일종의 LED의 광원의 휘도를 더 밝혀주는 그런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신화인터텍을 포함해서 미래나노텍 같은 다른 종목군들의 주가는 굉장히 부진한 반면 최근 LMS는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런 차별화가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를 살펴봤을 때 가장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삼성전자의 프리즘 시트 납품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그리고 중국 쪽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시장의 하이엔드 폰에서 이제는 LCD 관련 중저가 폰의 주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 주가가 다른 IT 종목과는 다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의 무게를 싣고 있고요. 이런 실적이 증가하는 가능성을 보면서 최근에 뭐 기관 수급을 중심으로 수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와 함께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향후의 기대감이 더 밝아지고 있는 것은 중국 관련 비중이 30% 전체 매출의 30%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물량 확대에 따른 수혜까지 더해져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까지 합쳐주면 2분기부터 올해는 30%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현재 주가 상황은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해볼까요? 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먼저 올해 실적이 증권사 예상치대로만 나온다면 현재 주가가 많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PE 수준은 한 9배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현재 PBR 수준도 2배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비싸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전제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증권사 예측이 맞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주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싼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들은 않은 상황이다라는 판정하에 그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단기간에 많이 주가 상승이 이뤄진 것은 사실일 텐데요. 네,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고려하더라도 현재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정도 수준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2,000억 정도 내외 정도의 수준까지, 그러니까 PR 기준으로 한 11배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프리즘 시트와 관련돼서 그동안 3M과 LMS가 나눠 가졌던 시장에 중소형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이 프리즘 시트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장벽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최근에 뭐 대만 업체들의 역습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태블릿에 거는 기대와 함께 프리즘 시트 가격의 하락에 우려를 고려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PR 11배,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의 수준에서는 적극적인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평균 스마트폰 객단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제품보다는 굉장히 싼 가격에 팔린다면 프리즘 시트의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의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이익의 증가 속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변 업체들 중에서 이제 프리즘 시트 쪽으로 참여하는 그런 중소형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 즉 경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면서 삼성전자 태블릿에 대한 기대는 접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태블릿과 관련돼서 이제 하반기 수요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구글의 넥서스 7이 두 번째 버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시장에서 풀리기만 하면 전량 매진될 정도로 잘 팔리고 있는데요.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가격대에 삼성이 공격적으로 태블릿 PC를 내놓지 못할 경우에는 네. 제가 보기에는 가격 경쟁력도 없고 또 구글에서 나오는 넥서스 7에 비해서 제품 경쟁력도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태블릿이 최근에 많이 약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약진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바 있고 중국 시장 내에서의 태블릿의 약진은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저가 제품들의 약진이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봤을 때 삼성 태블릿은 생각보다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추가적인 반등을 한다면 매도를 하는 것이 적절한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 매도를 하느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아까 언급이 되기로는 지금 시가총액이 1,600억 원가량인데 2,000억 원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2,000억 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 의견을 줬습니다. 아마 LMS의 핵심 여부는 중국의 매출과 삼성 태블릿 PC의 성공 여부가 아닐까 싶네요. 신고가 종목 오늘 LMS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